이번에 새로 부임한 주한 비열빈 대사 알레브라드 씨의 신임장 제정식이 4월 12일 경무대에서 거행됐습니다. 알레브라드 대사는 가르시아 비열빈 대통령이 보내는 한국조차 특명 전권 대사의 신임장을 이 대통령 각하에게 전달했는데, 대통령 각하께서는 이 자리에서 한미 두 나라의 우호 증진과 아시아 반공유대의 강화를 역설하셨습니다. 알레브라드 대사는 우리 국무위원 전원과도 인사를 교환했습니다. 도쿄에서 열린 제7회 아시아 영화제에서 최우수 남배우 주연상을 탄 김승호 씨와 최우수 음악상을 탄 김성태 씨, 그리고 공보실에서 제작한 문화영화 뚝에서 최우수 문화영화 기획상을 탄 수상자와 거기에 참석했던 영화인들에게 이 대통령 각하를 예방했습니다. 각하께서는 상을 타게 된 경과를 들으시고 이들의 영광을 축복해 주셨습니다. 대통령 각하께서는 15일 오후에 서울 시내 종로에 있는 종묘에 행차하시어 오재경 부왕실 재산사무총국장의 안내를 받으시어 이곳 안팎을 돌아보셨습니다. 각하께서는 때마침 서울 구경으로 전라북도 익산 군민들을 여기서 만나주시고 농촌에서 수고를 많이 한다고 격려하시면서 기념촬영도 해주셨습니다.